질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. 미뽀 커플이 있었고요.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치 커플 아시죠? 네네. 그렇게 또 불러주셨는데 네. 이번에는 진정 커플 어때요? 진정 커플. 진심 정록. 진정. 안 돼요. 왜요? 왜? 왜냐면 너무 뻔해요? 왜? 왜? 그런 거 말고 뭔가 피치 커플은 사실 뭐 그거 뜻 아시죠? 네. 알죠, 알죠. 아세요? 모자, 치킨.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 그 진정 커플은 진짜 너무 뻔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미안해요. 여러분 제발 조금 더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십시오. 네. 제가 피치 좀... 커플처럼 예. 뛰어난 장면 센스 그렇죠.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피치 커플도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만들어주신 거니까 네, 맞아요. 예, 2월 6일 이후에 한번 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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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봉식님께서요. 각 배우님들이 뽑는 권정록, 오진심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요? 인물의 매력 포인트. 서로 얘기해 주게 할까요? 그래, 좋다. 제가 생각하는 진심의 매력은 네?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순수함에서 오는 사랑스러움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순수함이 자칫 잘못하면 민폐로 갈 수 있잖아요. 네? 근데 진심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네. 그 순수함을 사랑스러움으로 잘 이렇게 표현하고 또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예쁜 그런 사랑스러운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정말 러블리한. 네. 그럼 유인나 씨가 생각하는 권정록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요? 올곧고 아하. 의젓하고 네. 멋있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남자. 그런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.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모습이 그렇죠. 전혀 없는 네. 그 모습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